자, 이제 8번을 볼까요? 예제 9번. 자, 예제 9번은 여기 이제 형태가 예거든요. 탄력성을 알려주고 수량 변화율 등을 묻는 것 중에서 두 개를 다 알려준 것은 조금 전에 했는데 비슷해요. 비슷한데 수량 등이라고 돼 있죠. 등. 수량 변화율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등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요. 등으로 넘어가면. 자, 그럼 요 이제 구조는 사실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아요. 방금 풀었는 거 요 식이잖아요. 요거 두 개 곱해서 이렇게 나오고, 요거 두 개 곱해서 나오고, 결합시킨 거였죠. 조금 전에 요거 2%, 마이너스 1.8%, 2%에서 0.2% 이렇게 됐잖아요. 자, 제가 요거를 요 숫자만 바꿀게요. 숫자만 바꿔요. 숫자만 바꾼다는 얘기는 구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구조는 같다는 얘기죠. 구조는 같은가요? 조금 전에는 숫자를 어떻게 네 개를 알려줬는가 하면은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를 알려주고 요거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A, B, C, D를 알려주고 A, B, C, D를 알려주고 E를 묻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근데 요 예제 9번은 얘를 묻는 거예요. 얘를. 요걸 물어요. 결국은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다만 소득 변화율을 묻는 거야. 소득 변화율을. 자, 읽어볼게요. 가격 탄력성이 몇이고요? 0.8이에요. 임대료 탄력성이나 가격 탄력성 같은 말이에요. 여기가 몇이라고요? 0.8 알려줬어요.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 0.5. 여기 0.5죠. 숫자만 바뀌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서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 뭐가 10% 상승? 여기가 10% 상승하였음에도 원래 아파트 임대료가 10% 올라가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해야죠. 몇 프로 감소? 8% 감소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8% 감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수요량은 2% 증가했대요. 그렇다면 소득은 얼마나 변했으니 얼마나 변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 말이에요. 여기를 알려준 거지. 여기를 2% 증가를 알려준 거지. 요 네 개 숫자 하나 둘 셋 네 개를 알려. 얘는 안 알려줬어야지. 안 알려줬는데 얘 2% 증가했다는 거는 요 8% 감소를 상쇄하고도 여기가 10% 위가 되어야 여기가 2% 증가돼. 이걸 찾으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거꾸로 얘를 찾으란 얘기예요. 예, 0.5배가 돼야 10%가 되려면 여기가 몇 프로 변해야 돼요? 20%. 반이니까 반. 뭔 뜻인지 아시겠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면 패스. 요거는 난이도를 뭐로 분류했어요? 난이도를 상으로 분류했죠? 그죠? 사람들이 이걸 더 어려워해요. 뭐를 곱하면 10이 될까요? 이 소리잖아요. 0.5에다 무엇을 곱하면 10이 될까요? 10을 곱하면 5가 되잖아요. 20을 곱해야 10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어려워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게 애들한테 3 곱하기 5가 몇이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이제 구구단 배운 애들한테 3 곱하기 5가 몇이니?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구구단 배운 애들한테는 15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걔네들한테 3에다가 뭘 곱하면 15가 되니? 이렇게 하면 대답 못해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문제의 구조는 똑같은데 어떻게 묻느냐 이게 따라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논리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묶기도 하고 반대 방향으로 묶기도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10번을 보시면
자, 10번을 보시면 얘는 이제 얘도 난이도가 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수량 변화를 묻기 때문에 그래요. 수량 변화를 퍼센트로 돼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탄력성이 여기 있다 칠게요. 가격 탄력성이 있으면 가격 변화율이 여기 있으면 여기는 이제 수요량 변화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격 탄력성이 0.6이에요. 가격이 5% 변해요. 그럼 여기는 몇 프로 변한다고요? 3% 변하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곱하기 하면 이렇게 되니까 가격의 0.6배만큼 변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 5% 변하기 전에 뭐가 있겠어요? 퍼센트로 나타내기 전에 가격이 예를 들어 100원에서 95원으로 변한다 이런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뭐로 나타낸 거예요? 퍼센트로 나타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예를 들어 수요량이 1000개가 있었으면 가격이 내려가서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3% 늘어나면은 103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3%니까 1000개에 3%니까 퍼센트를 다시 뭐로 나타낸 거예요? 수량 개수로 나타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10번 문제는 이걸 묻는 거라고요. 퍼센트와 퍼센트의 범위에서만 우리가 놀다가 이제 벗어났다고 이제 퍼센트를 다시 뭐로 바꾸는 거? 수량으로 바꾸는 거. 지금까지는 수량을 퍼센트로 바꾸는 거 했잖아요. 근데 이제 퍼센트를 다시 수량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혹시 이런 약속 안 했나요? 이렇게 수업 중에 울면은 노래 부르기로. 아, 안 했어요? 앞으로. 아무튼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문제의 구조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퍼센트로 나타낸 후에 탄력성에서 다시 퍼센트 수량 이렇게 이 구조. 이 구조. 그래서 주택시장이 서로 대체관계 있는 아파트와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8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 자, 이제 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 빌라 수요량이 변한다고요, 빌라 수요량이.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 빌라 수요량이 변한다고. 그 교차 탄력성이 몇이라고요? 0.8이라고. 탄력성이, 교차 탄력성이. 교차 탄력성 0.8이면 여기가 몇 퍼센트 변하면 여기가 몇 퍼센트 변한다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다시 뭐로 나타내야 된다고? 수량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자, 아파트 가격이 1600만 원에서 얼마로 변해요? 1600에서 얼마로? 2000만 원으로 변해.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일단 찾아내서 퍼센트를 찾아내야 되죠. 그럼 여기 곱하면 여기 퍼센트가 나오겠죠. 맞아요? 이게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변하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곱하기 0.8 하면은 여기가 빌라 수요량 변화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다시 뭐로 나타내라고요? 개수로 바꾸라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1600에서 2000만 원 상승한다면 빌라 수요량은 1200세대에서 몇 세대로 증가, 1200에서 요걸 묻는 거라면 요거를. 자, 여기 몇 퍼센트 변하는지 찾을 수 있죠?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 최초값, 나중값. 최초값. 아, 여기. 아, 여기는 써놨네. 괄호 속에 마지막 써놨잖아요. 단, 탄력성 계산 시 기준 가격과 수요량은 최초값을 한다. 됐죠? 최초값을 하라는 얘기는 1600을 뭐로 쓰라? 분모로 쓰라. 그러면 얼마예요? 400. 4분의 1, 0.25, 25% 나오나요? 퍼센트 나왔죠? 그러면 곱하면 여기 몇 프로 나오는지 나오겠죠? 20% 나오죠? 그럼 20%면 1200에서 20% 변한다 이 말이에요. 1200에서 이걸 최초값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1200에 20%는 몇 개? 240개. 240 대답하면 안 되죠? 1440. 240이 증가해서 1440이다. 됐나요?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면 쉬워요. 근데 이걸
마냥 풀면 안 된다고, 마냥. 아시겠어요? 모든 탄력성은 퍼센트를 계산하기 전에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퍼센트로 바꾸었고,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전부 다 퍼센트로 나타내는 걸 다시 수량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됐나요? 사실은, 이 계산 문제만으로도, 계산 문제집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계산 문제집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려면은 상당한 어떤 다른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수업을 듣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예, 수업을 듣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장점이 그거예요. 글로는 설명을 못하지만은 판서로는 이게 설명이 되거든. 그렇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아까 이거 구조는 똑같은데 예를 묻는 거, 이거를 제가 말로 막 표현을, 해설을 달 때 표현을 엄청 했는데도 그게 전달이 안 돼요. 그 글로 표현하는 게 전달이 안 돼. 예,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게 좋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뒤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연습이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 연습의 연습. 그러니까 유사한 식으로 다 돼 있으니까. 자, 이제 수요 공급 끝났어요. 이제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뒤에 공부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지금 이걸 묻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난이도가 높은 걸로 이제 분류를 한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아니고 여기까지 해도 두 개 묻는 거 아까 이거. 여기까지만 해도 최근 10년간 여기에서 일곱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일곱 문제. 그러니까 굳이 난이도 높은 걸 안 건드려도 70%가 해결이 돼요. 그럼 됐지 뭐. 저런 거 굳이 안 풀어도 돼요. 좀 우리가 지금 평소에 보던 패턴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은 손 안 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패턴인 거를 알면은 더 의사결정 내리기가 쉽죠. 아, 이거 조금 난이도 높은 거네. 예, 의사결정 내리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수요 공급 끝났어요. 이제 시장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장론으로 넘어가면 돼요. 자, 시장론에서는 정보 가치 계산, 요거 딱 하나 있어요. 시장론에서 계산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정보 가치 계산. 요거는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 했었죠, 우리가. 정보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영되느냐 여부에 따라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 됐죠. 근데 그 정보가, 정보를,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도 있다 했고요. 그 정보를 획득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초과 이윤의 크기가 같으면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정보 가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이 정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정보를 아는 경우에 판단하는 값과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 판단하는 값을 비교하면 돼요. 그게 정보 가치예요. 정보를 아는 경우와 정보를 모르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그러면 첫 번째, 정보를 아는 경우. 현재 가치. 투자 안의 현재 가치예요. 투자 안의 현재 가치. 정보를 모르는 경우. 정보를 모르는 경우. 투자 안의 현재 가치.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바로 뭐다? 정보 가치의 차이가 돼요.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빼면 되는 거예요. 정보 가치는 1번에서 2번 빼는 겁니다. 그럼 정보를 아는 경우는 뭐고 정보를 모르는 경우는 뭐냐? 우리가 미래라는 것은 이제 불확실하고 미래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 정보 실현 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 차이만을 반영하고 주어진 조건의 하나입니다.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예요.
1년 후 예상 가격은 신약사가 들어서는 경우 8억 8천, 들어서지 않는 경우 6억 6천이에요. 자, 들어서면은 성공하는 경우라고 보고요. 들어서지 않으면 실패하는 경우라고 보고, 들어설 확률, 예, 그랬을 때 예상치, 예상치. 이게 성공할 확률이 40%, 실패할 확률이 60%. 성공하면은 8억 8천. 이거는 6억 6천이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할인율이 있어야 돼요. 그 할인율이 바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돼요. 요구 수익률이 10%, 이게 할인율이에요. 10%를 할인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첫째, 정보를 아는 경우가 뭔 뜻이냐? 정보를 안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들어서는 걸 아는 사람. 들어서는 걸 아는 사람은 잃을 가능성과 잃을 가능성을 나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들어서는 거 아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얼마 되는, 다 1년 뒤에 얼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1년 뒤에 8억 8천이 되는 걸 아는 거죠. 근데 현재 값으로 바꾸려면은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 해야 되죠. 나누기 1.1 해야 현재 값이 되잖아요. 1년 후에 얼마, 1년 후 예상치. 1년 후에 8억 8천이잖아요. 1년 후에 8억 8천만 원이에요. 그거는 현재 가치로 바꾸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억이 되는 거예요. 8억. 현재 가치로 8억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개발되는 걸 알, 정보를 아는 사람은. 그럼 정보를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판단을 어떻게 한다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가중평균에 또 이것도 우리 기대수익률 계산하듯이 정보를 모르는 경우 현재값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가중평균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 곱하기 해서 더하기 한 후에 나눠야 돼. 그러니까 나누기 하는 건 똑같은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걸 다 반영해서 8억 8천 곱하기 뭐 해야 되고 8억 8천 곱하기 0.4 더하기 6억 6천만 원 곱하기 0.6 해야 돼. 이렇게 해서 1.1로 나눠야 돼. 그럼 얼마예요? 48이 32, 66이 36, 68 되나요? 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계산기가 필요해요. 계산기 두드리는 연습도 해야 돼요. 이거 연습 안 하면 이거 잘못할 수 있으니까 연습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 얼마?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6억 8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보를 아는 사람은 8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요 차이가 바로 뭐다? 정보 가치예요. 1억 2천. 됐습니까?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1억 2천 차이 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할 거다? 6억 8천에, 6억 8천만 원에 거래를 하는 거죠. 자, 됐죠? 그럼 11번 연습해 보시면 되고. 자, 이제 12번 거미집 모형이 나와요. 이 거미집 모형은 굳이 계산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기보다는 수탄, 공탄 크기를 비교해서 거미집 모형에서는 수탄이 더 크면 뭐고요? 수탄수 하잖아요. 수렴형 이렇게. 공탄이 더 크면 공탄이 더 크면 발산형 이렇게 하죠. 똑같으면은 순환형 하잖아요. 순환형.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12번 같은 경우는 뭐를 알려줬어요? 탄력성을 알려줬죠. 예제 12번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수탄이든 그냥 공탄이든 그냥 판단하면 되죠. A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탄이 더 크죠. 그래서 수렴형. B의 경우는 공탄이 더 크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번이나 유제 12번이나 유제 12-1번, 유제 12-2번 넘어가시면은 탄력성으로만 묻는 게 아니고 뭐로도 물어요. 기울기로도 묻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기울기로 문제에서 제시가 될 때는 그때는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기울기 절대값을 계산해야 되죠. 문제에서 기울기로 제시되면은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꾼 후에 수렴형의 경우에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크죠. 이게 수렴형이에요. 그러니까 수탄수 공탄발할 때 탄력성은 수탄이 더 커야 수렴형이지만 기울기 절대값은 공급이 더 커야 수렴형이라는 거죠.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번 유제 12번 같은 경우에 기울기로 줬잖아요. 유제 12번 그 유제 12번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0.3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0.7 이렇게 줬으면 절대값으로 바꿔야 된다고. 여기도 절대값으로. 여기는 굳이 안 바꿔도 관계는 없죠. 여기는 0.3 여기는 0.7 누가 더 커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크죠. 그럼 탄력성으로 얘기하자면 수탄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수탄이 더 크면 수렴형, 똑같으면 순환형 이렇게. 자, 그러니까 유제 12-1번은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그 조건을 묻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유제 12-2가 같은 유형이죠. 유제 12-2가 유제 12와 같은 유형이잖아요. 예, 기울기로 주니까. 자, 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12-3번이에요. 유제 12-3번. 자, 여기서는 문제에서 친절하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어떻게 알려주고 있어요? A 부동산 시장의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알려줬죠. B 부동산 시장도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알려줬죠. 이러면 기울기를 직접 찾으란 뜻이에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아시나요? 기울기는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나타내죠. 여기가 수량이잖아요. 여기가 가격이죠. 가격이 P고 수량이 Q잖아요. 예? 기울기라는 거는 Y는 EX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나타낼 때 플러스 뭐 7 하든가 이 X 앞에 개수가 뭐예요? 기울기죠. X 앞에 개수가 기울기. 여기는 위에 1차 함수는 기울기가 몇? 이 아래 함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맞나요? 그러려면은 얘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하면은 P는 몇 무슨 뭐 Q 뭐 이렇게 나타내야 돼. 먼 Q A Q 마이너스 뭐 B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P는 마이너스 C Q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돼. 왼쪽에 뭐가 오도록? 왼쪽에 P가 오도록. 이게 Y 값이잖아요. 이랬을 때 Q 앞에 붙은 요놈들이 기울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얘는 지금 P가 지금 왼쪽에 있기는 해도 어떻게 돼 있어요? P 앞에 개수가 있잖아요. P 앞에 2도 있고 3도 있고 하죠. 그 숫자를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돼. 그럼 A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하면 돼요? 불러보세요. A 부동산 시장 P는 250 마이너스 2분의 1 QD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수요고 공급은 P는 100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그럼 B는? B 부동산 시장 B는? 400 EQD 여기는? EQ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A 부동산 시장에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게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3분의 4 이렇게 된다고. 자 절대값으로 나타내야 되죠.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절대값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예, 절대값이 공급이 더 크다는 얘기는 얘는 수탄으로 나타내면은 예, 수탄이 더 크죠. 탄력선으로 나타내면 수탄이 더 커. 그럼 무슨 형? 수렴형 이렇게 된다고요. B의 경우에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2. 공급 곡선의 기울기 2, 2.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절대값이 똑같죠? 순환형. B는 순환형.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2잖아요. 이거는 순환, 이게 순환형. 위에 거 A는 수렴형. 왜냐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절대값이 더 크니까. 공기절이 더 크잖아요. 공기절이. 공기절이 더 크니까 수탄이 더 큰 거예요. 수탄이. 자, 저렇게 나타낼 자신 있으면 풀고 안 그러면 패스.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보라 봐야 돼. 이게 안 보면은 이게 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 문제인지를 판단을 못 한다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결정하면 돼. 야, 이거는 내가 하기에 좀 벅차다. 그럼 어떻게 해? 다음에 또 이렇게 식을 바꾸는 문제 나오면 패스. 친절하게 기울기를 알려주면은 그때는 풀고 입장 정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모양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바꿔야 돼. 문제에서 EP로 돼 있잖아요. EP는 500-QD로 돼 있죠. 여기 P 앞에 숫자가 2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양변을 2로 나눠야 돼. 양변을 2로 나누어서 여기가 여기는 P가 됐고 여기는 250이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똑같은 수로 나누기 똑같은 수로 곱하기 그 맨 뒤에 부록 있잖아요. 그거 안 되면 패스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더군다나 P가 오른쪽에 있고 Q가 왼쪽에 있을 때는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거는 당연히 패스예요. 당연히. 자 그럼 됐어요. 넘어가십시오. 입장 정리만 하면 돼요. 다 풀란 뜻 아니에요. 지금 문제를 보면서 아 이런 문제는 할 만한 거 패스하는 거 이거 이제 입장 정리하는 거니까. 다음에 13번입니다 예제 13번. 자 이거 임대료 규제 계산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경기 변동에도 계산이 있죠. 시장론에도 계산이 있죠. 지금 정책론에도 계산이 있죠. 투자, 금융, 부동산 활동론. 곳곳에 계산이 없는 단원이 없어요. 계산 다 있죠. 계산이 없는 거는 저기밖에 없어요. 앞에 총론밖에 없어요. 전부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자꾸 밀려 들어가서 이거 몽당 분필 없나요? 몽당 분필. 왜냐면 몽당 분필을 저 밑에 집어넣어가지고 저 밑에 집어넣어서 이 길이가 이게 그죠? 몽당 분필이 저 밑에 있으면 이걸 좀 부러뜨려서 원래 몽당 분필이 있으면은 그걸로 하면 되는데 좀 부러뜨려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너무 길다. 저 안에 한계가 있네. 어? 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야 되네. 길이가. 그래야 적당하게. 자, 임대료 규제 계산 문제요.
자, 임대료 규제 다들 여러 번 보셨죠?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시장 임대료보다 이렇게 낮게 규제를 하잖아요. 낮게 규제를 하면은 공급량 수요량이 수요 수량이 더 크고 공급 수량이 더 작아서 뭐가 나타나요?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요걸 나타내는 수요 함수가 있고 요걸 나타내는 공급 함수가 있죠. 거기에 가격을 집어넣으면은 공급 함수에 집어넣으면 공급량이 요 길이가 계산이 돼요. 수요 함수에 집어넣으면은 요 길이가 계산이 돼요. 그러면 수요 수량 빼기 공급 수량 하면은 뭐가 나타나요? 초과 수요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3번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임대 아파트의 수요 함수는 QD는 1400-2P죠. QD는 뭐라고요? 1400-2P. QS는 400+4P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는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얼마로 규제하고 있어요. 임대료를 150으로 규제하고 있죠. 이걸 P바라 그래, P바. 이 소리는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아놨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기호예요, 그냥. 자, 그렇게 규제했다. 이 규제에서 시장의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과 그 수량을 묻고 있죠. 초과 수요가 되는지 또는 초과 공급이 되는지 그 여부와 수량을 묻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규제 가격을 대입하는 겁니다. 이 규제 가격을 대입. 아시겠어요? 임대료 규제 계산은 어떻게 한다? 규제 가격 얼마를? 150을 대입. 자, 그럼 QD는 어떻게 돼요? 대입만 하면 돼, 대입만. 300에 1400이니까 1100이 되죠. QS는 600에다가 1000이죠. 뭐가 더 많아요? 얼마 더 많아? 그럼 뭐예요? 초과 수요 얼마? 100. 하는 거요? 패스하는 거요? 할만한 거요? 패스하는 거요? 할만하잖아요. 이게 계산 문제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예, 이게 막상 이렇게 계산이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그렇지 자꾸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 돼. 예? 자, 그러면은 제가 한 번 더 해볼게. 그러면 250으로 규제했어. QD는 900. QS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초공급 얼마? 그러면 틀려. 그러면 틀려. 그럴 때는 그러면 틀려. 그때는 아무 효과 없다라 그래야 돼. 임대료 규제에서는 절대로 초과 공급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 지금 요 250의 위치가 여기 위에 있다 이 뜻이에요. 150의 위치는 요거보다 아래거든요. 150의 위치는 지금 우리는 아직 균형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죠. 균형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균형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숫자를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공교롭게 여기에다가 균형 가격을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 값이나 요 값이나 똑같게 나오겠지. 아직 우리는 균형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공교롭게 균형 가격을 집어넣으면은 수요량 공급량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수요량과 공급량이 다르다라는 의미는 얘가 균형 가격은 아니란 뜻이죠. 균형 가격은 아니니까 이렇게 달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량이 더 많다는 얘기는 균형 가격보다 아래에 지금 150이 있다는 뜻이고, 공급량이 더 많이 계산됐다는 얘기는 250의 위치는 여기란 말이에요. 250의 위치는 계산상으로는 누가 더 많이 계산됐어요?
공급량이 더 많이 계산됐죠. 계산상으로는 1400, 여기는 900.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규제를 어디에 규제하고 있다? 규제를 250에 규제하고 있다 이 뜻이라고. 근데 임대료 규제에서는 시장 가격보다 아래에 규제를 해야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거고, 그 이상으로 규제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맞나요? 자, 그러니까 거기 1, 2, 3, 4, 5번 중에 찍어도 몇 번은 찍으면 안 돼. 4번, 5번은 찍으면 안 된다고. 절대로 초과 공급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시겠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돼. 할만하죠? 자, 이거 정리, 정리. 규제 가격을 대입하는 거요? 대입하는 거요. 그래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적은 상태. 이 상태는 초과 수요 얼마라고 대답해주면 되고,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이 계산이 되면은 이때는 아무 효과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은 패스 됐고. 그러니까 오늘은 야, 이 정도면 할 만하다. 이 정도는 패스다. 이런 거를 이제 입장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걸로 복습하면 돼. 자, 이제 지렛대 효과요. 지렛대 효과는 수업 시간에도 좀 풀기도 했었죠. 이 지렛대 효과에서는 지분 수익률을 묻는 문제가 있고요. 지뢰 효과의 크기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지뢰 효과의 크기. 이 두 가지 형태로 물을 수 있는데, 지분 수익률을 묻는 거는 하나만 계산하면 되지만, 지뢰 효과의 크기를 묻는 문제는 지분 수익률 빼기 총 자본 수익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계산해야 돼요. 두 가지. 지분 수익률 계산하고 총 자본 수익률 두 개 계산해야 돼요.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자기 자본으로만 하면은 총 자본 수익률이나 자기 자본 수익률이나 어때요? 같아요. 근데 남의 돈을 사용하면은 싼 이자를 이용할 때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싼 이자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총 자본 수익률보다 싼 이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자율보다도 총 자본 수익률이 낮아져 버리면은 지분 수익률이 더 작아지게 되죠. 그럼 부의 지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14번은 뭐예요? 연초에 외국인이 400억 원의 자기 자본과 연 6%로 타인 자본을 600억 원 조달하여 1000억 원 상당의 오피스 빌딩을 매입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연말까지 순영업소득 100억 원을 올렸다면 이 외국인 투자자의 1차 연도 자기 자본 대비 투자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묻는 거죠. 예? 지분 수익률을 묻는 거야. 자, 지분 수익률은 공식이 어떻게 돼? 공식이. 지분 수익률 공식은 지분 투자액 분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분 배당률 계산하는 거예요. 오. 소득 이득만 하면 안 돼요. 자본 이득도 해야 돼요. 거기에서 이자를 빼야 돼, 이자를. 지분 배당률과 지분 수익률은 다른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지분 배당률은 자본 이득을 안 따져요. 이게 순영업 소득이잖아요. 소득 이득이 순영업 소득이에요. 지분 배당률에는 자본 이득을 안 따져요. 그리고 지분 배당률 계산할 땐 여기서 이자만 빼는 게 아니라 원금 이자를 다 빼요. 세전 현금 수지고 할 때는. 우리 가유 순전할 때, 순에서 전내를 할 때 원금 이자 다 빼잖아요. 바로 그거에 달라요. 그게 지분 배당률인 거고, 지분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해야 정확한 수익률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공식 외워야 돼요. 지분 배당률과 다른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자본 이득을 주고 어떤 문제에서는 자본 이득을 주지 않아요. 자본 이득을 줄 때는 자본 이득을 반영을 해야 되고 자본 이득을 안 주면 반영 안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버는 게 꼭목갈목거라 했잖아요. 임대료 수입으로도 얻는 게 있고 시세 차익으로도 얻는 게 있으니까 다 따지는 거고 그 정확한 수익률 계산하는 거 얘는 정확한 수익률 계산하는 거고 지분 배당률은 어림셈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단 1년 후에 매매 가격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14번 그 예제 14번 매매 가격 변동이 없죠? 그 소리에는 자본 이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없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 자본이 얼만데? 400억인데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100억이죠 100억 빼기 이제 자본 이득이 없으니까 100억에서 그냥 빼기 뭐만 하면 돼요? 이자만 하면 되죠. 이자가 남의 돈 얼마 빌렸어요? 600억을 몇 프로 이자로? 6% 이자로. 6%는 0.06이죠 그러면 400분의 100-66이 36 400분의 64 4로 약분하면은 100분의 16 이렇게 남죠. 일십백으로 하면 돼요. 분모는 항상 분모가 일십백이 되게 맞나요? 그러면 100분의 16 되잖아요. 그러면 16% 됐나요? 자, 이 문제에서 만약에 지뢰효과의 크기를 묻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뭐도 계산하면 돼요? 총 자본 수익률도 계산하면 돼요. 총 얼마를 투자했어요? 1000억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요? 100억.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은 10%. 그러면은 몇 퍼센트포인트의 지뢰 효과가 있어요? 6%포인트의 지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계산 문제를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제가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른 방법은 수업 시간에 다 있었어요.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남의 돈을 사용할 때 이게 지렛대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여기가 10%예요. 총자본 수익률이 삼각형 지렛대 꼭지점이에요. 10%예요. 총자본 수익률이. 여기는 남의 돈 사용하는 이자율이요. 몇 프로? 6%. 얼마나 싼 이자예요? 4%포인트 싼 이자죠. 요게 지금 올라가는 게 남의 돈을 사용한 배수예요, 배수. 남의 돈을 내 돈의 1배, 2배, 3배 이렇게. 요게 부채 비율 개념이라고요. 남의 돈을 내 돈의 2배를 쓰면은 여기가 14가 돼, 14. 6, 10. 여기가 4만큼 차이 나니까 14, 18, 22 이렇게 올라간다고. 아시겠어요? 얼마나 싼 이자를 4%포인트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한다?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그 한 배, 두 배, 세 배가 부채 비율 개념이라고요. 총 얼마예요? 총 10억이잖아요. 총 10억 투자했다고 돼 있잖아요. 왜? 저 100억, 100억. 아, 1000억인가? 총 1000억. 1000억 중에서 자기 자본 얼마? 타인 자본은? 600억. 그러면 부채 비율이 몇 프로예요? 4분의 6이죠. 1.5잖아요. 1.5. 몇 배? 1.5배. 남의 돈이 내 돈의 1.5배. 그러면 여기가 1배, 여기가 2배니까 여기가 1.5배예요. 여기가 몇 퍼센트예요? 4%. 반은 2%. 다 합하면은 6%. 그럼 여기 몇 퍼센트? 10%에서 한 칸 오면 14, 반 오면 16.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분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에
각이 총 자본 수익률 빼기 이자율 곱하기 부채 비율. 여기가 몇 프로인데? 10%인데 이걸 기준으로 남의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얘하고 얘는 같다고요.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분 수익률이나 총자본 수익률 같은데 이걸 기준으로 얼마나 싼 이자를, 얼마나 싼 이자예요? 4%포인트 싼 이자를 이 말이에요. 여기가 10%, 여기가 6%니까 4%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한다? 1.5배 뻥튀기 한단 말이에요. 1.5배. 그러면 10%에다가 6% 돼서 16%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 안 해요? 이거 수업 안 했나요, 혹시? 얼마나 싼 인자를 몇 배 뻥튀기 한다? 안 한 것 같아요. 전혀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오후에는 안 한 것 같고. 아무튼, 뭐,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됐죠? 얼마나 싼 인자를 몇 배 뻥튀기. 자, 그럼 됐어요. 자, 그럼 그 밑에 14번이나 유제 14번이나 유제 14-1번이 14-2번이나 지금 다 구조가 똑같아요. 다만 유제 14-1번은 임대주택 가격 상승률이 1% 있죠? 맨 밑에 자료 맨 밑에 있죠? 그 밑에는 1년간 임대주택 가격 상승률이 2%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두 문제는 자본이득이 없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두 문제는 자본이득이 있죠. 자본이득이 있을 때는 그걸 반영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에 67쪽에 가셔서도 예제 유제 14-3번 이것도 마찬가지. 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있죠. 상승률이. 다만 이건 뭘 묻는 문제예요? 지뢰효과의 크기를 묻는 문제죠. 앞에 거는 뭘 묻는 문제고 지분 수익률을 묻는 문제고 요거는 뭘 묻는 거예요? 지뢰효과의 크기를 묻는 문제잖아요. 그럼 아까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크기를 묻는 문제는 지분 수익률도 계산하고 총자본 수익률을 계산해서 그걸 빼면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어차피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거예요, 관건은. 약간은 난이도가 높게 있고요.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그, 다음과 같이 부동산에 20억 투자한 A의 연간 세후 자기 자본 수익률은 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세후 자기 자본 수익률 돼 있죠. 자, 그럼 세후 자기 자본 수익률이니까 밑에 계산해보면은 밑에 가유 순전 후를 계산해야 되죠. 가유 순전 후를 계산해야 돼요. 세후니까. 근데 맨 밑에 영업소득세율이 있죠. 문제에서 세율을 줬다는 얘기는 내가 세금을 직접 계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순대이감을. 그러니까 이거는 세후현금수지를 계산하고 그걸로 세후자기자본수익률을 계산하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상하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으로 하면 되지. 각각으로. 각각으로 해도 세후는 계산하는 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우리 가유순전후 하는데 영업소득세율을 제시를 했다는 얘기는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시고 할만하면은 하고 안 그러면 패스. 지금 난이도를 대체로 상으로 해놨잖아요. 상으로 해놓은 것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좀 쉬고 이제 15번부터 보겠습니다.